하던리본 TV입니다. 다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죠. 오늘은 73번째고요.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이 명제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 있는 9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이 명제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미디어의 역습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디어의 역습 5번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죄다 미디어 교 모태 신앙들이라서 그렇다. 예,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교라는 이 종교의 모태 신앙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마 요즘 부모들 중에 이런 느낌을 갖는 분 많으실걸요. 분명히 내 자식은 맞는데 어쩐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내 자식이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고 분명히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왜?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 말이라면 일단은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반발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자, 그러면서 미디어가 하는 말,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 미디어가 하는 말은 고지 그대로 그냥 그대로 흡수해 뿌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아이가 내 자식이 맞을까,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미디어 말은 정말 곧이곧대로 절대 순종이죠. 그래서 거의 종교 수준에 가깝다는 거죠. 또 TV에서 뭐 드라마에서 어떤 인기 연예인들이 말하는 뭐 어떤 예능에 나와서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곧 진리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에 의한 미디어교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TV가 있었고요. 주변에 인터넷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그 미디어 속에 태어나서 미디어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미디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미 미디어교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모태신앙이란 말을 썼으니까 모태신앙이 되려면 그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실 아이들을 뭐 미디어교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부모가 미디어교 신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부모 세대도 이 미디어에 대한 믿음은 정말 순도 100%의 절대 맹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아무런 어떤 개연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말을 하면, 방송이 말을 하면 그냥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어가 말하는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미디어가 주입시켜 놓은 그 세뇌된 행복을 행복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메커니즘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의 메커니즘과 똑같고, 아마 그 사람의 뇌를 분석해 보면 이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뇌 구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미디어는 상호 교류가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퍼부었는 일방적 공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는 사람 쪽에서, 보는 쪽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는 쪽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미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미디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미디어 교육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뭐 교사든 부모든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미디어가 진리가 아니라면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는 게 맞고, 어릴 때부터 그 자극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단적인 예로 보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정말 뭐 한국의 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린 아주 쾌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열풍이 불어도 정말 뭐 엄청난 열풍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의 등급이 19세였습니다 어린애들은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죠. 중고생도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가 정말 인기를 치달리고 있을 때 초등생이 그걸 다 봤다면, 자, 초등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다 봤다면
글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 드라마 속의 폭력과 외설, 여러 가지 욕설들, 게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여과도 없이 아이들의 뇌에 그대로 각인되지 않았을까요? 그 드라마 속에서 말하는 드라마가 추구하는 그 세계관이 보는 아이들의 뇌 속에 그대로 주입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죠. 또 하나가 대중가요 케이팝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게 뭐 나쁘다, 수준이 미달이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거두고 있고 한국인만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그 아이돌들 뭐 재능과 끼,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인정하고 박수 보낼 만합니다. 다만 그 노래들 속에 들려오는 가사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봤냐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팝송을 들을 때 팝송 가사는 잘 몰라도 그냥 노래 자체가 좋아서 좋아했던 그런 것처럼 그 노래 속에는 노래 가사가 들어있는데요. 그 가사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그 가사를 한 번쯤 이렇게 객관화해서 한 번쯤 분석해 보면 아마 경악할 내용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과 없이 듣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존 노크는 타불라 라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인간은 백지와 같다. 태어나는 아이는 백지와 같다. 그래서 그 백지 위에 어떤 것을 그리는가는 각자 화가의 몫이고 무엇을 쓸 것인가도 각 사람의 몫이겠듯이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백지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 순도 100%의 순수한 마음인데 사실 미디어의 그 색깔은 아주 강렬한 진홍색 선홍빛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백지와 같은 하얀 순백색의 순결한 상태인데 아주 강렬한 미디어 자극이 오면 그대로 각인된다는 거지요. 특히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인기 위주로 이렇게 가는 미디어의 특성상 어떤 여과 장치도 없이 그대로 각인돼 버리면 아이들은 그 각인된 이미지, 각인된 사고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크면 클수록 미디어교 신자로 자란 미디어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정신적 즐거움, 조이나 어떤 딜라이트 이런 개념은 뭐 거의 알지 못하고요. 오로지 이 쾌락적인 것, 플레이주어라고 말하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오감을 만족시키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이들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조이나 딜라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저이 오감을 만족시키고 쾌락적인 요소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요소로 착각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미디어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진 세상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빈곤해졌고 정신적 영양실조를 넘어 정신적 아사 상태에 이른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과감하게 헤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푹 빠져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가 뭔가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불합리해, 뭔가 수상해, 이런 걸 생각하고 한번 제대로 탐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확인해 보았더니 이 종교는 건강한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였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 교신자라면 이미 부모가 미디어 교의 독실한 신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미디어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하고 미디어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미디어를 보았다면 그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뭐가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건지 제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위디어하고 단절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단 밖을 나가면 온 사방에 뭐 화면들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다른 사람의 화면도 있고 하여튼 미디어를 피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예 산속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오지에 가서 산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교 신자로 사는 것은 조금 참아야 되겠죠. 오히려 미디어를 분별할 줄 알고 제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절할 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부모가 이 작업이 먼저 되어야 자녀들에게도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할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죠.